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달려간다. 31만 명 구독자가 인정한 먹방의 여왕 마일리. 그녀가 추천하는 오늘의 메뉴는? 푹푹 찌는 더위에 기력을 회복해줄 보양식의 대명사, 낙지입니다. 눈이 번쩍 번쩍 뜨이는 맛이에요. 면역력을 높여주고 무더운 여름을 나게 해줄 보양 신로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먹방 크리에이터 말리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어김없이 천리만리 달려온 이곳은 경기도 파주입니다. 오늘이 봄날인데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음식 시장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1906년부터 형성돼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금촌 오일장. 그때 무언가 발견한 말리. 반미? 베트남에서 파는 반미를 팔아요. 베트남에서 즐겨 먹는 바게트 샌드위치죠. 제가 베트남에서 본 그대로거든요. 비주얼 너무 예뻐요. 베트남에서 온 사장님이 직접 만들었다는데요. 안에 훈제 삼겹살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 매콤한 소스가 뿌려져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 세세 조합이. 밀이 아닌 쌀로 만든 바게트를 사용하는 베트남. 이 바게트에 볶아낸 고기와 갖은 채소를 넣고 고수까지 얹으면 반미가 완성됩니다. 아니, 베트남 갈 필요가 없어. 그냥 파주 시장에 오면 돼요. 아니, 말리 씨, 선자리에서 벌써 몇 개째 먹는 거예요? 이어서 시장을 둘러보는데요. 말리 씨. 안녕하세요. 우리 육개장 맛집인데 육개장 한번 들고 가세요. 육개장이요? 네네. 사골 육수에 푸짐하게 건더기를 넣고 매콤한 양념을 넣어 얼큰하게 끓여낸 육개장. 한국인의 대표 보양식이기도 하죠. 무려 50년 전통을 자랑하며 기품 있는 맛으로 시장에선 이미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대를 이어 지켜온 전통의 맛, 어떤가요? 칼칼한데 그렇게 맵진 않고, 와, 국물 맛까지 진하다고 하는데요. 고기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육수 자체가 깊고 진합니다. 육개장은 역시 말아야지. 칼칼한 붉은 국물에 따끈한 밥 한 공기를 넣어 말아서 먹으면 피로가 싹 가신다는데요. 진짜 인위적인 맛 없이 진짜 깔끔해요. 계속해서 먹어도 담백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게의 별미로 꼽히는 또 다른 메뉴, 바로 메밀전병인데요. 메밀전병 거의 하나양이에요. 한 개를 한 입에 먹는 말리. 금촌시장 안에서 이미 오늘의 몸보신 다 끝난 것 같은데, 파주에 진짜 제대로 된 몸보신 맛집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먹어볼게요. 여름철 기력을 높여줄 보양식을 만나기 위해 쏟아지는 장대비를 뚫고 목적지에 도착한 말리. 저긴가 봐요! 와, 뭐야? 이거 맞아? 비를 뚫고 온 건 말리뿐만이 아니었네요. 손님 들어가신다. 저도 따라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미 가게 안은 만석인데요. 손님 진짜 많아요. 꽉 찼어요. 우와. 그때였습니다. 말리를 보고 격한 반응을 보이는 손님. 와, 진짜요? 저를 아시는 분을 찾아왔는데 오늘 뭐 드시러 오신 거세요? 낙지 먹으러 왔죠. 낙지요? 네. 아, 오늘 복날이라서 몸보신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요. 몸보신의 낙지가 최고입니다. 꼭 드셔보세요. 먹어봐야겠다. 바로. 네, 꼭 드셔보세요. 꼭 드셔보세요. 꼭 먹어야 할 올여름 원기 회복의 1등 공신은 낙지입니다. 낙지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게끔 맑게 우리는 연포탕을 먹으면 기운이 불끈불끈 솟아난다는데요. 그래서 옛말에 낙지를 먹으면 쓰러진 소를 일으킨다는 말도 있죠. 기본이 그냥 웨이팅 뭐 한 2-30분. 네. 즐거운 마음으로 내 몸이 기억하는 자연강장식, 즉 힘의 원천, 이게 낙지예요. 낙지가 보도 보통 보면 질기게 다녀. 부드러우면서 부드럽게 잘 넘어가네. 수많은 인파를 뚫고 자리에 착석. 여러분, 낙지래요, 낙지. 오늘이 봄날인데 진짜 땡 잡았다. 와.
채소 육수가 먼저 나오고 연포탕 낙지 넣어드릴게요. 우와 엄청 크다. 엄청 커요 낙지. 우와 아니 눈으로 보기만 해도 몸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문어인가 낙지인가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연포탕을 먹을 땐 낙지의 다리부터 먹어줘야 하는데요. 오래 익히면 질겨져서 낙지 특유의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붉은 빛이 도는 다리를 한 입에 쑥! 진짜 때문에 그래요. 낙지 다리를 국수 먹듯 먹는 신공을 펼치는 마을리.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 와, 와 낙지가 그 짧은 사이에 육수를 쫙 머금어가지고 씹을 때마다 낙지의 풍부한 그 맛이랑 육수의 깊고 진한 맛이 어우러지면서 그냥 낙지만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국물을 같이 떠먹는 느낌이에요. 국물도 한번 먹어볼게요. 바다를 가득 담은 국물의 맛은? 와, 맑은데 이렇게 깊고 진하기 쉽지 않거든요. 와, 아까 볶음류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볶음류는 뭐죠? 밥입니다. 밥도 먹어야죠. 사장님! 네. 낙지볶음도 주세요. 네, 준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진 채소에 통통한 낙지를 썰어넣고 매콤한 양념을 넣어 불맛을 입히면 중독적인 맛을 자랑하는 일명 밥도둑 낙지볶음이 탄생합니다. 와, 낙지 진짜 통글통글해요. 원래 대부분 볶음하면 낙지가 수축이 돼서 많이 작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작아지는 거 없이 통통함 그대로입니다. 와 정말 한눈에 보기에도 실한 낙지. 그 맛은요? 진짜 맛있는데요? 한입 씹자마자 놀랐어요. 뭐지 이거? 눈이 번쩍 뜰 정도로 놀라운 이 맛. 탱글탱글한 식감 자랑하는 낙지에 매콤한 양념이 골고루 잘 배어들어 풍부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밥과의 조합도 빼놓을 수 없죠. 손님들이 줄을 지어 찾아오는 이유이기도 하다는데요.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숟가락을 놓을 수가 없답니다. 와 적당히 매콤하니 진짜 이거 요물이다 요물. 요요요요 요물에 제대로 홀린 말리 순식간에 그릇을 비워버렸습니다. 이 낙지볶음에는 밥 한 공기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밥을 또 두 공기나? 여기에는 맛있는 거 다 섞어서 한번 먹어봅시다. 밑반찬으로 나오는 아삭한 콩나물까지 더하면 더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데요. 매콤한 낙지볶음밥의 매력에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말리. 어느새 밥 두 공기도 흡입해버렸습니다. 이 빨판 때문인지 이게 씹는 식감이 정말 정말 좋거든요. 이 탱글탱글한 식감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요. 사장님한테 물어보러 가야 되겠어요.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제가 낙지볶음 먹다가 너무 탱글탱글하고 양념이 안 곁들더라고요. 착 붙어있던데 조금만 알려주세요. 아 맛있게 드셨으면 됐는데 아시려고 하면 안 되는데 다치는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법. 사장님의 엄포에도 주방으로 들어가 그 비법을 살펴보는데요. 낙지, 소금, 밀가루를 넣고 돌립니다. 붉은 소금이랑 밀가루랑 세척을 하는 과정입니다. 빨판에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세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100kg의 양의 낙지를 세척하는데요. 기계로 3번, 손으로 2번, 총 5번의 법칙을 지켜 세척을 한답니다. 그래야 불순물이 완벽하게 제거된대요. 주방이 좀 힘들면 손님이 좀 즐거우시니까 이 방법을 좀 고수해야 됩니다. 세척이 다 된 낙지를 바로 요리에 쓰느냐? 아닙니다. 이번엔 냉장고에 넣습니다. 낙지에 지금 물이 많이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빠지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쫀득쫀득한 식감, 꼬들꼬들한 식감을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3도 저온에서 무려 28시간 동안 숙성을 해야 탱글탱글한 낙지가 완성된다고 하는데요. 산낙지보다 숙성한 낙지가 정말 맛있는 걸까요? 말리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다른데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수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양념이 잘 붙는 거군요. 네, 요거를 또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거는 네. 볶아서 드셔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지금 그러면 눈앞에서 바로 볶아주시는 네, 건가요? 제가 해드릴게요. 같은 조건에 낙지만 다르게 넣어 볶음 요리를 해봤는데요. 과연 맛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리가 시식에 나섰습니다.
맛은 있는데 과연 말리는 비법 낙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제가 가져갈게요. 이거다! 어, 정답입니다. 네. 처음에 왜 안 됐냐고 생각했냐면 물기가 좀 많거든요? 이거는 많고 이거는 확실히 없어요, 물기가. 숙성 과정을 거친 덕분에 식감도 좋고 맛도 좋답니다. 숙성된 낙지볶음은 먹자마자 양념이 착 뺀 옷을 입은 낙지 같았어요. 그리고 식감도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양념을 만들 때도 특별한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파인애플과 대추를 갈아 천연 조미료로 넣는 건데요. 자연스러운 단맛을 낼 수 있고 감칠맛까지 더해져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은 낙지볶음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 양념 먹으면서 계속 생각된 게 주머니에 가지고 가고 싶었거든요. 혹시 좀만 싸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캠핑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 때문에 만든 게 하나 있어요. 밀키트를 만들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또 비슷하게 맛을 내서 한번 드셔보실 수 있게 조금 드릴게요. 진짜요? 네. 하루에 300개 정도가 팔릴 정도로 밀키트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자랑한답니다. 정말 진심으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전국에 계신 분들이 저희 거를 맛있게 드시고 만족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천 번의 손길이 오고 간 끝에 탄생하는 낙지볶음. 그 정성 어린 맛을 알기에 손님들도 꾸준히 찾아오는 거겠죠? 아,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낙지볶음 중에서 진짜 으뜸이거든요. 내년치까지 오늘 먹고 갈게요. 사장님 주문할게요. 낙지볶음이랑 해물파전 하나씩만 주세요. 마치 팬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가 비 오는 소리와 같아서 비가 오는 날이면 생각나는 이 메뉴. 낙지와 해물이 풍성하게 들어간 부추전입니다. 갓 부쳐냈을 때 먹는 그 맛은 말을 이을 수 없을 정도죠. 우와, 이게 얼마나 바삭하냐면 이렇게 바삭해요. 말리가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낙지 해물 파전에 매콤한 낙지 볶음을 올려서 먹어주는 건데요. 맛있어요. 사장님이 공을 들여 만든 특제 마요네즈 소스에 찍어 먹어도 정말 맛있대요. 마지막 한 입만. 어우, 먹는 순간 박수가 절로 나온답니다. 오늘도 10인분은 거뜬히 해치운 것 같네요. 다음에도 천리말리 맛있는 거 찾아서 다녀올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무더운 여름철 기력을 회복하고 싶다면 말리 보양식 로드 떠나보세요.